자, 차를 저기다 대고, 그 다음에 호황이 방미안 시장이라고 있대요. 중심가에 있는데, 다낭 중심가에. 다낭 중심가에 있는 현지 시장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좋다고 하네요. 그냥 구경 가자고 해서 저 따라왔어요. 가보죠. 지금 코코넛 저렇게 갈아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신기하네. 저렇게 가는구나. 아씨, 멋있네. 담배 하나 딱 물고 저렇게. 이렇게 이쁘게 갈아서 저렇게 이쁘게 만든 거는 아마 뭐 대형 슈퍼나 뭐 편의점 이런 데로 가겠죠? 식당이나? 방면 시장의 뒷골목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는 신발 가게도 있고. 와, 진짜? 아니, 이런 데가 있었네. 완전 현지 느낌 나네요. 다낭 중심가 안에. 길거리에다가 옷하고 신발도 이렇게 널브러져서 팔고, 꽃가게도 있고, 열쇠가게도 있고, 미케비치 쪽에는 진짜 다 큰 호텔 건물들만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보니까, 예, 나름 현지 느낌 나는 시장도 이렇게 있어요. 아, 여기인가 보구나. 이게 뭐야? 아, 이거 핸드폰 케이스가 20K, 2만동, 1000원. 제일 싼 게 1000원이겠죠, 뭐. 아, 그리고 여기 이 방미안 시장이 그 먹을 거로 또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싸고. 이거 알아. 이거 한번 찍었어. 여기 전부 다 간이 식당들. 여기 진짜 느낌 좋다. 시장 분위기 나고. 여기 관세어도 파네. 본버? 맞지, 본버? No. I tried before. 여기 가격을 보시면은 전부 다 20에서 25K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1200원, 뭐 1300원 정도 하는 거야. 금액도 되게 저렴하고 되게 좋네. 음식 파는 거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아, 광장시장 생각나네. 돼지고기 삶은 것도 보이고. 여기는 뭐 반찬인가? 야, 광장시장 가도 그 비빔밥 팔거든요. 이 집도 약간 그런 분위기인가 보다. 저 그릇에다가 저 이것저것 담아서 주는 것 같아요. 지금 희엔 저보고 빨리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아, 여기 시장 재밌네. 근데 이제 워낙 또 시장이 북적북적 되는 곳이니까는 그 기준품 같은 거는 항상 앞쪽으로 매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말린 과일도 팔고. 이게 이제 워낙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는 막 위생적으로 깨끗하거나 뭐 그런 곳은 아니야. 그래도 뭐 어차피 이런 현지 느낌 좀 보고 싶으면은 뭐 이런 거는 좀 감당을 좀 해주시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베트남스럽기는 하다. 와, 저기는 오리를 또 굽고 있네. 저것도 한번 보러 갈까? 아, 이 집은 고기를 파는구나. 와, 이건 뭐야? 돼지고기 같아요.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소세지네. 오, 아, 오리도 굽고. 아, 이렇게 굽는구나. 와, 이거 기름 쫙쫙 빠지고 진짜 맛있겠다. 와. 아, 하이밍인.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오. 야, 역시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지. 그 다음에 여기 계란하고 두부 파는 가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꽃 파네. 반스 파는 것도 있고. 과일 가게. 야, 바나나 종류 봐도. 아, 진정한 동남아 바나나다. 아, 진짜 현지스럽죠? 야채들 빨고. 근데 파리들이 좀 많이 붙어 있기는 하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이야. 아, 여기는 또 해산물 파는 그 라인인가 봐요. 아, 근데 좀 정신이 없다. 오토바이도 많이 지나다니고. 여기 해산물 팔고 있죠. 오, 이 갑오징어. 여기 갑오징어도 있고, 여기 총알 오징어도 있고,
생선 종류도 있고 뭐 고등어 비슷하게 생긴 것도 보이고요. 또 동남아 생선 저렇게 큰 거 저런 것들도 보이고. 아 여긴 또 조개하고 개파네. 아 다 살아있네. 지금 숨쉬고 있어요 조개가. 와 와 여기 너무 재밌다. 물론 여기 좀 생선 가게들이 몰려있는 골목이라 냄새가 좀 나긴 해. 그래도 뭐 이런 거 보는 재미지. 어 여긴 또 종류별 오징어가 다 있네. 뭐 아 저기는 저 선풍기 뚜껑을 닫아 놓은 거야. 아 저거 새우 때문에. 아 재밌네. 새우도 다 살아있어요. 와 여기 진짜 모든 게 다 프레쉬한데. 어 너무 재밌다. 여기는 이제 과일 가게인가 봐. 야채 과일 가게. 종류가 꽤 많죠. 뭐 우리나라 배추 같은 것도 보이고 무도 보이고 여주도 보이고 뭐 상추 같은 것도 보이고. 아 파인애플도 야채 가게에서 파네. 어 망고다. 망고 수화해. 15K 15,000동. 아 이거 한 개 15,000동이구나 한 개가. 이거 원 15,000동? 원? 원 피스. Maybe 1kg? You don't know. Ask her. 1kg? You know? You sure? 아, 이게 1kg에 15,000동. 그러니까 750원 1kg에.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덜 익은 거고, 좀 저 노란색이 좀 익은 건데, 좀 더 노려야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석류도 보이고, 귤 같은 것도 보이고, 감도 있구나. 아. 용과 뭐 여러가지 수박도 있어요. 사이즈는 좀 작지만 저거는 12,000동이네. 저것도 1kg에 12,000동이겠죠 600원. 새우들이 다 살아있어. 배추가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양배추도 그렇고 파인애플도 사이즈가 작고 용과만 해요. 그래도 너무 귀엽다. 여기는 이제 닭하고 오리 잡아서 파는 그런 곳 같아요. 그 다음에 아 저기는 이제 여자용 뭐 속옷 같은 것도 팔고 우비 같은 것도 팔고 그러네. 모자도 팔고. 네, 과일이 많은 요 골목에는 가격이 다 써있어. 근데 뭐 이런 시장 오면은 한국 사람들은 과일을 많이 사서 먹겠죠. 와 여기도 바나나 대박이다. 와 바나나 보세요. 어 여기 망고는 이거는 완전 맛있는 익은 거 같아. 좀 요거는 1kg에 하이머에 20K. 그러니까 1kg에 2만 동, 1kg에 1,000원인가 봐요. 망고 저 위에 쪽 거는 더 색깔 더 달아 보이는데 화면 중간에 있는 거 저거는 25K. 키로당 1200원 정도. 오케이. 여기는 야채 이렇게 팔고 있고요. 와 여기는 뭐 소지품 간수만 잘 하시고 뭐 다낭은 그런 일이 많이 있지는 않은 곳이래요. 오침이나 낮장 같은 경우에는 하도 소매치기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네, 아무튼 소지품 조심하시고 그냥 오 베트남스러운 거 구경하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다니면서 오토바이 조심하시고요. 아 방면 시장 좋네요. 땡큐. 땡큐. 꾸요와 함께 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베트남스러운 애기들 옷 가게들이 몰려 있는데네. 자 아무튼 저는 여기 방미안 시장에 왔고 방미안 시장에서 여기 밥집에 왔어요. 저 아주머니 지금 저거 튀기시고 있고 음식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일단 요거 스프링롤. 어, 다 베트남 사람들 많이 먹는 반찬이겠죠? 이거 있고 어, 지금 아주머니가 푸시는 거는 뭐 당면 같은 건가 봐. 우리나라 잡채랑 비슷해 보이나? 희엔 저건 잡채랑 좀 비슷하다. 그지? 잡채 알아? 잡채 한국 음식? 그거랑 비슷하네. 자, 저의 세 친구들이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희엔 안녕. 호황도 지금 잘 먹고 있어요. 먹어 먹어 천천히 먹어. 어? 어 이따가 나 이거 먼저 찍고. 야 이것도 무슨 면 같은 거에 뭐 얇은 야채하고 두부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거는 무슨 숙주네 숙주 반찬처럼 만든 거. 그리고 저거는 마카로니. 마카로니 이렇게 만들어.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팔아요. 뭐 아무튼 이런 식당 오시면은 젓가락은 다 나무젓가락이고 이런 건 씻어서 쓰는 거니까 혹시 이게 좀 찝찝하시다 보시는 분들은 젓가락 들고 오시면 괜찮고요. 제가 관광객이니까 그 희엔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거 조금씩만 좀 담아서 맛 좀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만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희엔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해서 이게 희엔이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여행할 때는 진짜 희엔이랑 같이 다니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여러 종류가 조금 조금씩 들어갔는데 스프링롤 먼저. 먹어볼게요. 근데 희엔이 뭐 베트남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집이 맛있다고 하네. 먹을 만하다. 이거는 방금 튀겨서.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이거는 뭐지? 어묵 같아. 일단 먹어볼게요. 그냥 오뎅 같은 거. 이건 뭐죠? 버섯인가? 이건 마카로니. 간이 안 돼 있네. 이 소스를 주신 이유가 이걸 섞어서 먹으라는 얘기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 당면 같은 거. 되게 얇은 당면. 당면하고 소스하고 섞으니까 맛있네. 이건 또 노란색 면. 근데 그냥 다 면이야. 뭐 특별하게 맛있다 뭐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와 이게 베트남 사람들 시장에서 먹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식사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두부. 간장이 따로 있는데 간장을 좀 넣어서 먹어야 간이 맞네. 아, 스프링롤은 고구마가 들어갔나 봐. 맛있네. 담백하니. 네, 다 먹었습니다. 조금씩 다 담아주셨는데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25,000동, 1200원 정도. 괜찮아요. 맛도 있고. 근데 이제 예상하는 약간 좀 간이 안 된 싱거운 맛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 소스 같은 거 넣어서 비벼가지고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저 빨간색 소스, 저 화면 가운데 있는 거. 저게 좀 모질하다 그럼 좀 더 달라 그러면 되고, 난 좀 더 세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간장 넣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잘 먹습니다. 이 방면 시장에 뭐 이렇게 구글 리뷰 보니까 저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이 좀 유명한가 봐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그러고 해서 이거 하나만 한번 먹어보려고. 여기 젊은 친구들이 꽤 있어서 학생 같은 것 같은데 학생 같은 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있어요. 와. 이건가 봐. 아. 아이스크림이 쫀득쫀득 진해 보이네, 벌써. 주문해 볼까요? 아. 일단 가격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영어도 있구나. 검은색 글자는 영어고, 녹색은 베트남말. 근데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이 2만 동이네. 1,000원이네. 아보카도 한번 먹어보죠. 메뉴에 있는 거니까. 아, 저기 앉아 있구나. 아, 요렇게 해요. 지금 시켰는데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3. 예. 땡큐.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3개 시켰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저기 앞에도 녹색이죠. 녹색. 저게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아, 얘가 뭐 쨔 뭐 이런 거 팔고 그러는 데구나. 아, 방면 시장 재밌네. 저건 뭐야? 아, 이거는 코코넛 말린 건가 보구나. 오. 돈다발도 있고. 가게 이름은 이렇게 돼요. 딱 여기 방미안 딱 중간 정도쯤에 있어요. 이거 먹거리에서. 아, 희애는 아이스크림 안 먹고 딴 거 먹는구나. 그거 뭐야, 그거? 그거 뭐야? 코코넛 말린 거? 아.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요거 코코넛 말린 거. 설탕가루를 살짝 좀 입혔네. 바삭바삭하니 달짝지근하니 좋아요. 맛있어. 아이스크림도 한번 먹어. 자, 쫀득쫀득하게 딱 보이죠? 딱 붙어가지고. 근데 아이스크림은 제가 며칠 전에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 집보다는 좀 덜 쫀득쫀득하고 덜 우유 맛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이거 한 개 천 원이면 먹을 만하죠 뭐. 아이스크림이랑 코코넛 말린 거랑 같이 먹으니까 또 맛있네. 자, 요거. 자, 여기 이제 아보카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 아보카도는 진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진짜 100% 갈은 아보카도예요. 이건 아보카도만 먹으면 그냥 맥맛 100% 아보카도 맛인데
이걸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보카도 이렇게 갈아주니까 좋네. 건강한 맛이네, 완전히. 우리 베트남 아저씨들 땅콩하고 코코넛 말린 거 같이 먹고 있어요, 음료수랑. 저게 베트남 스타일이지. 아, 여기 너무 재밌다. 막 위생적이거나 막 냄새가 뭐 좋거나 그렇진 않아도 저는 이런 현지 체험, 진짜 베트남스러운 체험이 너무 재밌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옥수수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뭐 디저트 중에 하나겠죠. 이 집이에요. 호황이 데려오는 장소는 다 재밌다. 꾸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 일부러 해주고 있어요. 잘 못 먹으니까 꾸요 표정. 아. 자, 메뉴는 이래요. 대략 뭐 비싼 게 1200원, 싼 거는 뭐 5-6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베트남스러운 디저트 좋네요. 아, 디저트 다 먹으니까 저렇게 차도 주네. 근데 이 차는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닌가 봐. 이거 공짜지? 차는? 오, 좋네. 근데 공짜. 아, 땅콩도? 응. 와, 땅콩도 달라고 그러면 그냥 공짜로 준다고? 아, 디저트 하나 시키면, 이거 하나 시키면? 끝나지다. 자, 아무튼 이거 차는 공짜로 주나 봐요. 뭐래? 맞아. 맞아? 이거 2만동, 그거 15,000동?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아보카도 2만동, 저 희연이 먹은 거는 15,000동. 근데 차는 공짜, 땅콩도 공짜로 달라 그러면 준다. 오케이. 땅콩 공짜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사전 어플 같은 거에서 땅콩 베트남어로 검색을 하시고 달라 그러면 되겠네요. 아무튼, 아,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를 떠나기 전날 알았네. 아, 여기 방매한 시장 정육점. 여긴 돼지고기를 이렇게 파네. 박스에다가 고기를 잘라서 올려놓고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근데 워낙 그게 뭐, 예, 전통적으로 이런 시장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놓고 파네요. 그래도 당연히 싱싱한 것만 놓고 팔겠죠. 아, 족발. 여기 족발 있다고, 아줌마. 와. 어, 이건 삼겹살이다. 야. 아, 여기 또 이렇게 고리에 걸어가지고 이렇게도 팔고 있어요. 이건 뭐 등심 부위인가? 돈가스에 들어가는 부위 같은데? 갈비도 보이고요. 여기는 뭐 돼지 꼬리도 보이고. 야, 정말 베트남스럽다. 문을 닫은 곳이 몇 군데 있네요. 이제 일찍들 다 퇴근하셨나봐. 와, 이 집은 돼지 내장 파는 집인가봐요. 우리나라도 청량리 뒤쪽에 가면 이거 다 삶아가지고 파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저기는, 저거는 소피인지 돼지피인지 피 선지 같은 것도 있고. 저기도 있네. 여기 돼지 염통, 여기도 뭐 혀 팔고. 아, 귀도 팔고 있네. 저 끝에 건 돼지 귀예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 안에는 생선집. 그 다음에 여기도 새우하고 생선하고 고등어도 보이는데 이거 여기서 직접 잡힌 것 같아. 사이즈가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오, 예쁘네. 그 다음에 여기 고깃집. 응? 응. 아줌마 나보고 사라 그러는 건가? 내가 저걸 사서 어디서 요리를 해먹어. 재밌네요. 아. 아무튼 이 방면 시장에서 파는 이거 짜잘한 새우, 이건 작은 사이즈, 저거는 타이거 새우 큰 사이즈. 아, 방면 시장 구경 재밌게 하고 갑니다. 재밌었어요. 멀지도 않고 다니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이바이. 잘 가. 가. 오케이, 고. 아, 바이바이. 아, 호텔 앞에다 이렇게 바로 내려줬어요. 너무 편하게 잘 놀았다, 오늘.